반짝이는 가로등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술에 취한 사람들 서로에 기대 걷는 친구들 어두운 밤 창밖저 너머로 들려오는 노랫소리 하나 둘 불빛은 꺼지고 잠이 드는 이 밤 이른 발걸음 고요하게 잠든 이별 끊긴 전화 연결은 아무런 대답조차 야간 작업실입니다.
계속해 이 순간에 이 생각이 다시 잠들래. 난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새벽이면 자꾸만 그 시절을 살게 돼. 비 내리던 어느 여름밤 내 손을 감싸던 너의 옷이 그 모든 게 생각나. 그 시절을 살게 해. 부담되지 않는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 네,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오늘 야간 작업실은 야작시 그리고 나랑 같이 걸을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야간 작업실 1주년이에요. 2020년 3월 30일에 첫 방송을 했죠. 네, 어느덧 1년이 지나갔네요. 첫 방송 때 오프닝을 이런 멘트로 했었대요. 하루 종일 뭐 했니? 나는 기다렸어 이 시간을. 정말 이 말대로 저도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또 저만큼이나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 우리 야작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작업실 호스트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도 그렇고 저도 스스로 제가 변했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익숙해지고요.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로서 참 좋은 1년을 보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우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보이는 오디오쇼가 생겼고요. 스튜디오 환경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엄청 많아지고 호스트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뭔가 북적북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스튜디오도 1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난번 야간 합주실로 처음 왔던 네, 그 스튜디오죠. 심지어 그때랑도 환경이 좀 달라졌어요. 뒤에 LED 보이시죠? 뭔가 구조물 같아 보이는 게 이게 다 LED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 나우와 함께하는 시간 또 야간 작업실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껏 즐기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 많은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하고요. 우선 첫 무대를 함께 열어준 우리 밴드를 소개할게요.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죠. 베이스의 보나미 형. 어이씨 잘하네. 네, 건반의 준피.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프로틀 트로즈로 광광 썼어요. 광광. 깜짝이야. 광광광광광광광. 아이 준비했다. 네, 아 이거 적재 목소리예요. 네. 드럼에 우리 승호 형. 네, 아, 좋습니다. 어때요? 한 분씩 좀 얘기 좀 할까요? 보담이 형, 네, 말할 수 있어요? 네, 저는 말할 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턱은?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말하기 굉장히 불편한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누가 그러죠? 누가 그런 네. 헛소문을 퍼뜨렸지? 본인이요? 어때요? 오늘 네. 기분 어때요? 본인. 저는 적재를 오늘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요? 예. 적재 좋으니까 네. 예.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땡큐한 부분입니다. 예. 승우 형 어때요? 저희 뭔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고 저도 그렇죠? 적재 씨 보니까 좋네요. 네. 아 뭔가 암호 형들은 사실 야작실의 역사를 같이 썼다고 해도 되죠. 야작실 시작하고 3주 차에 시작을 했었대요.
아 진짜요? 저희? 네, 그랬대요. 거의 1년을 같이 했어요, 진짜. 정말. 혹시 그 처음에 저희 왔을 때? 네. 그때가 아, 3주 차예요? 그때가 3주 차예요? 3주 차였대요. 아, 그... 아, 아, 잊고 싶다. 흑역사죠, 흑역사.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주에 준피가 합류를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쵸.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저 베이스는 고보남입니다. 아 저 네. 저 누구야? 아, 다 방송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고 있는 짐승호입니다. 아직 틀어준 거예요 지금? 이 두 형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니 기분이 아, 너무 좋아요. 이상해. 아니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왜요 왜요? 아니 지금 뭔가 이상해요. 아니 근데 작업실이라 그러길래 네 작업실인 줄 알았더니. 근데 아, 내가 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사투리 첨층 그랬다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존댓말로 서로 굉장히 공적인 자리를 변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혼났죠. 네, 그랬죠. 아, 저희 나가고 혼났어요, 저희. 아, 뭘 혼나요, 혼나긴. 아, 네. 네, 아 그리고 아 준피 씨는 어땠어요? 네, 첫날 기억나요? 그때 첫날에 막 연습실에서 막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네. 여기 와서 뭐 연주한다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하나도 못했던. 그때부터 떨렸어요? 진짜입니다. 네, 엄청 지금도 떨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피시는 포커페이스구나. 어 전혀 몰랐어. 전혀 모르겠는데. 네. 네. 아 그랬구나. 아 그리고 이제 형들이 또 그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암호? 아 저희 암호라는 이름도 야작실에서 생겨났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그때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는데 암호라는 이름에 아니에요. 대해서. 저희가요? 아니에요. 네. 처음에 약간 물음표 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름을 등록하더라고요. 암호라고. 아니 오랜만에 네. 반가웠는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 암호에서 뭔가 딱 왔어요. 아 새벽 2시 님이 지어주셨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진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아, 참 이게 그렇습니다. 어 동광스 관광스 네? 관광스의 관광스는 항상 이제 언급은 됐었는데 네네 최근에 나왔죠. 작년 12월부터 네. 나왔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아, 그럼 벌써 네. 네 달 됐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완성한 네. 곡도 뭐 한 세네 곡 되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그 관광스 그 야장러잖아요. 그렇죠. 방송 자주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 네네. 그래도 네. 나름 모니터하기 네, 위해서 모니터한 거 막 네.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때요? 초반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야작실이랑. 사실 그 야간 작업실 하면 그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같은 동네 살 때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한 새벽 2시 한 20분쯤이면 네. 저희 집 앞에서 만나서 네. 딱 제로콜라 딱 한 잔 딱 까고 네. 아이고 누굴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와 맞아요. 그게 1년 전이네요 벌써.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네. 적재 씨 이제 혼자서 일할 때여가지고 혼자 네. 운전하고 맨날 그 새벽에 막 아, 그 맞다. 장거리를 그랬죠. 맞네. 아, 네. 맞아. 혼자 운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야작실 네. 1년 동안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잠깐 우리 야작실 1년 동안 함께해준 우리 네 분께 일단 큰 박수 한번. 와. 그리고 또 이제 뭐 어, 감사합니다. 오 예. 또 그쵸. 또 여러 가지 코너가 있었어요. 작곡가 모노트리의 대장 현이 형과 함께 황현 씨와 함께한 일시어드의 네. 그리고 일시어드에서 이제 만들어진 곡이 아까 첫 곡 야작시였고요. 어 그렇죠. 야작시는 진짜 야간 작업실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낸 곡이죠. 가사부터 제목, 곡 진행 어 어땠어요? 그 암호분들은 야작시 오늘 처음 연주했죠? 연주는 처음 했어요. 그렇죠. 어, 아, 두 번째.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어? 있었는데. 어, 전 처음인데? 네. 한 적이 있었죠. 야작실에서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전 안 했는데? 네. 그렇구나. 아, 승호 형이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아 그때 브러쉬가 없어서 안 했나 보다. 네. 근데 땡큐. 진짜 네. 이거를 여기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네. 않을 정도였어요. 전 차에서 매일 들어요. 저건 거짓말인데. 진짜 제가 아, 정말로. 아 진짜 차에서 정말 매일 들어요. 내가 그래서 하자 그랬잖아요 공연 때. 아 그래요? 응. 그랬나?
뻥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뻥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요? 또 적재와 기타 등등 코너에서는 뭐 이펙터들 기타 이펙터들 기타들 소개도 하고 사랑한데 적재가 사랑한데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앨범들도 같이 듣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음악 얘기도 나누고 또 각자의 작업실 어떤지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코너 우리 암호준 그리고 네, 오늘은 관광수와 함께하고 있는 네, 야간 합주실 저희끼리 연주만 하기도 하고 스페셜 게스트 오시면은 뭐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합주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다녀간 분들이 누가 계신지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보남이 형이 한번 쭉 읊어주실래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에릭남 씨, 자이로 씨, 크러쉬 씨, 빅톤 승식, 10cm, 펜타곤 후이, 악무 수연, 비투비, 뉴이스트 백호, 양다일, 이프, MTM, 준케이, 라포엠, 강산의 김필, 또 김필, 김수찬, 카더가든, 최준, 김재환, 카더가든, 환희, 하동균. 와, 와~ 이게 순서대로구나. 순서대로요. 벌써 이렇게 많다. 근데 이에 뭐 물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총 이렇게 22분의 보컬 분들이 다녀가셨대요. 한분한분 진짜 너무 레전드였는데 한편한 편이 그랬죠. 네네, 물론 저희 암호준 씨 넷이서 한 날들도 진짜 좋았고요. 각자 기억에 남는 날 있어요? 합주실? 저는 저거 네. 준표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악뮤 수연님 나왔을 때 아, 진짜? 카펜터스 연주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 좋았죠 좋았죠. 목소리가 진짜 좋으셔가지고 어때요? 승호 형은 어때요? 전 무조건 최준님이죠. 아 맞네. 전 무조건 최준님이에요. 아 네,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냥 최준. 아 정말 그렇죠. 보남이 형은요? 저는 크러쉬 씨가 나왔을 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크러쉬 때 진짜 그리고 사회를 떠났죠. 군대로. 네. 크러쉬 씨 맞습니다. 나왔을 때 처음으로 아마 제 기억에 방송 시간이 한 시간 반 찍지 않았나? 맞아 맞아 맞아. 그랬을 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오래 하얗게 불태웠던 날로 기억이 나는데 집에 갈 때 우리 그 시청자로 함께했던 관광스는 네. 네 기억에 남는 야간 합주실 편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그 게스트분들 막 이렇게 오신 게 네. 초반이 아니고 약간 네.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초반에 네. 이렇게 넷이서 합주하는 거 볼 때가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와 이 사람들 이렇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놀랬거든요. 아니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 괜찮은데 떨어졌어. 조만간 떨어졌어. 아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야작실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오늘 야간 작업실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요. 네 한번 모셔볼까요? 김필 또 김필 또 김필 아유 악보 아유 감사합니다 악보 안녕하세요 김필 또 김필입니다 필형 네 거의 이 정도면은 고정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개도 김필 또 김필이 됐네요 네 아 그리고 또 아 폴킴 형 폴킴 형 아 폴형 또 오셨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형. 안녕하세요. 옷 색깔이 너무 네.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모두 다 네. 캐주얼하게 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저만 빼고 다 멋있게 하고 왔더라고요. 아, 우리 김재현 씨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아니 갑자기? 네. 아, 아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세 분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김필 형과 네. 재환 씨는 야간 합주실에서 네. 함께 했었고 네. 포리 형은. 합주실에서가 아니라 우리 따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네. 그냥 합주실이 아니었고 네. 그 소문에 네. 합주실에 나오면 굉장히 피로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아니, 피해야 된다라는 소문도 돌고 있었고 일단 우리 앉아서 얘기할까요? 아, 네. 잠시만요. 아니 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네. 소문이 있어서 아니, 이거는 피리 형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아요. 아, 왜? 네. 전가요? 네. 피리 형. 네, 네. 그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피곤했는데요 일단. 그죠. 네, 저는 재밌었어요. 재환 씨. 네. 어땠어요? 저도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눈에 강요한 거 눈에 아니죠? 눈에 영혼이 네. 약간 빠져나가는 것 아니. 같은 느낌. 정말 좋았어요. 아 정말요? 예예. 예. 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소개를 안 했대요. 우리 재환 씨부터 그러면 네, 카메라에 네, 인사. 막내니까.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직도 하고 있는구나.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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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필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하여튼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어땠어요? 재환 씨. 네. 야작실 왔다 가고 나서 네. 어땠다? 기분이. 아, 저는 잊지 네. 못했다.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혹시 아래 대본 적혀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희 진심입니다. 아, 정말요? 예. 아, 근데 진짜 재환 씨 했던 편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아, 에너지가. 네. 아, 굉장했죠. 별거 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장난 아니었죠. 진짜 그렇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고 우리 필이 형. 네. 네. 야작실 연속 두 번으로 온 경우는 이제 역사상 처음이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작실 나오고서 네. 어땠다?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기가 일단은 공연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지금 네. 상황에 있고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랜만에 네. 정말 노래도 원없이 부르고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하고 같이 또 아, 이렇게 같이 맞아요. 하니까 또 형의 밴드이기도 네.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폴이 형 나온 날은 제가 정말 말려가지고 그 말렸다뇨.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끝나고 이제 에세이 같은 거 읽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원래 보통은 다들 이렇게 집에 가시는데 네. 앉아서 구경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기대했던 것만큼 멋있지 않았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 땀 흘리시는 거예요? 네, 덥네요. 아, 형이 앞에 있으니까 그날만 그랬던 거고 다른 날들은 정말 멋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정말 아니거든요. 그 미처 못 봐버렸네. 네. 한 번도 그 뒤로 안 보셨죠? 아, 저 중간중간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요? 네, 그럼요. 멋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맞아. 벌칙으로 폴 형한테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를 네. 오늘 또 한번 다시 오셨으니까 읽을 네.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요. 네. 대본 앞에 아니 대본이 앞에 저 있죠? 보이시죠? 지금 할까요? 네. 제가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 그럼요. 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만약에 네. 이걸 잘하게 되면 네. 그럼 내일부터는 폴킴의 야작실이 되는 건가요? 일단 한번 네. 자, 이제 한번 주세요. 네. 한번 해 보 한번 보죠.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마피아 게임인가요? 아 이게 이거 쉽지 않네요, 근데. 이거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근데 날카롭게 뭔지 알죠? 대체 부드럽고 날카로운 건 어떤 느낌이란 말인가? 지금 잘하셨습니다. 점점점점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작가님이 네. 잘하셨습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대로 적재 야작실로 쭉 가는 것으로. 아 근데 또 폴이 형의 느낌대로 아, 너무 좋았어요. 아니 재환 씨. 네. 야작로 분들이 이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를 네. 마피아라고 부르세요. 아 진짜요? 네. 정확하게 느낌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나요? 아 진짜 아침은 언제 오나 싶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재환 씨는 본인이 나왔던 편을 다시 찾아본 적이 혹시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네. 한 다섯 번은 봐요. 아 정말요? 제가 나온 영상을 네. 보면서 또 네. 선배 김필 선배님 네. 나오고 또 저스트 오버스랑 막 노래 부르신 것도 다 우와. 찾아들었고 뭐 소녀부터 해가지고 노래 네.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것도 다 찾아들었고 아 그래요? 저 앞에도 하동균 선배님 나오시잖아요. 네. 또 다 봤고 와 진짜요? 네. 아니 그렇게 바쁜데 언제 또 다 봤어요? 앞으로 안 바빠가지고 아 그래요? 침대 위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불렀던 거 중에 이 곡이 가장 좋았다 그런 거 있어요? 전 누나 기가 막히 아 누나 제 그 숨은 명곡이거든요 아, 누나라는 곡이 진짜 네. 맞아 맞아 아니면은 뭐 또 오늘 다시 맞춰보고 싶은 곡이 또 누나일까요? 어때요? 아, 오늘 분위기가 누나를 할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아니죠, 한데 아닌 것 같죠 아 누나 네. 누나 네. 기억나요 보나미 형? 누나요? 네 그거 베이스를 시작하잖아요. 아 어마어마했죠. 네. 어때요? 피리 형은 어때요? 어떤 거요?
웃으면서 부르셨던 노래 중에 아 이 곡은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불렀다 아니면은 이거 내가 좀 찾아본다 거의 매 곡이 기가 막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잘해서 기가 막힌 것보다 네. 이걸 이렇게 언제까지 불러? 약간 네. 이러면서 기가 막혔는데 사실 이거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 이러면서 김필 야간 합주실 치면 옐로우가 나와요 아 그렇죠 그게 그렇죠. 진짜 맞아요. 기가 막혔죠 네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랑 저는 솜사탕 기가 막혔습니다 네. 솜사탕이 아, 솜사탕. 제일 기가 막혔어요 솜사탕도 좋았지만 필이 형이 옐로우를 모르는 상태에서 옐로우를 이렇게 부르는 그 영상 그렇죠 불러본 적이 아, 없으니까 네. 멱살, 예. 정말 멱살 라이브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거 좋았고 포리 형 언제 나올 거야 합주실 그 헛소문 듣고 아, 안 네. 나오면 안 돼요 네 소문을 네 어, 소문이 거짓으로 판명됐으니 네. 조만간 5월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쯤에 좋은 날에 한번 어떠세요? 아 날씨 네. 좋죠 5월달에 나오겠습니다 네. 네. 어 약속하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랑 얘기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걸출한 보컬리스트 세 분을 또 모시고 노래를 안 들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 곡을 들려드리고 얘기를 나눌 건데 피리 형이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네네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오늘 맞춰보고 싶은 곡이 있다고 하셨다고 네. 저는 또 마침 우리 또 여기 암호분들하고 네. 네. 또 적재씨가 또 직접 네. 연주를 해준 곡이어가지고 이 곡을 오늘 야작실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무엇죠? 제 곡인데요 네. 사랑 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는 네. 어디 갔어요? 하나는 저기 있어요 또 찾으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가지고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랑 둘을 네. 야작실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해볼까요? 하나요? 그럼 피리 형 노래 부를 때 포리 형이랑 재환 씨는 어떻게 해요? 같이 그냥 즐기면 되나요? 네, 즐기고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전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사랑둘 같이. 아 직접 쓰신 곡인가요? 네, 그렇죠. 네네. 와. 피리 형은 보통 곡을 네. 직접 다 쓰시잖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렇죠. 네. 네. 보통. 뭐야? 왜 물어본 거야 갑자기? 왜? 아, 오케이. 아니 너무 좋았어.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뒤에 팬분이 두 분 계세요. 누가? 예,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아니 또 마침 이게 또 영혼을 갈아서 또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기대가 됩니다. 해볼까요? 네, 해보시죠. 아니 안 들린다 이니어까지. 내게서 아주 조금씩 나를 비워내고 있으니 뭐 가끔은 네가 그리워 유난히 오늘 밤처럼 잠이 쉽게 들지 않는 날에 늘 다퉜었고 늘 욕심냈던 그런 아픈 일들만 생각나다가 왜 오늘따라 좋았던 일만 떠오르는지 사랑 잘 못 참았던 사랑 참 바보 같던 사랑 네가 아니어도 될 줄 알았던 조금 나
낯설어진 곳밖에 뭐 가끔은 네가 그리워 전보다 나은 날들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날 보며 참 어렸었고 늘 부족해서 빨리 어른이 되길 난 바랬는데 왜 오늘따라 그때의 내가 참 그리운지 사랑 잘못 참았던 사랑 참 바보 좋은 노래예요. 아우. 저 이거 녹음할 때 기억이 났어요. 그쵸, 어땠는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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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진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네. 아 좋습니다. 베이비님이 이렇게 좋은 노래 또 한 곡 알고 갑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제이님은 또 립싱크 하셔 올 때마다 정말이라고. 사실 오늘 저희가 라이브 AR 틀어놓고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농담이고요. 들켰다. 농담이고요. 아 정말 어땠어요? 포리 형 이렇게 가까이서 옆에서 바로 듣는 저는 일부러 오른쪽 인이어를 이렇게 빼고 들었어요. 제가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아 진짜 근데 네. 이게 저부터서 네. 라이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요? 여기는 립싱크였고 네. 저는 라이브를 하는지 저도 립싱크 잘할 수 있거든요. 저까지 립싱크 저 진짜 립싱크. 아 재원 씨요? 아 저 리얼 립싱크 할래요. 아 리얼 립싱크요? 네 진짜 리얼. 아 뭐 녹음 영상 깔아주세요 전 제발. 네. 이렇게 피리 형을 립싱크 가수가 이렇게 갑자기 아, 진짜 너무하시다. 아 노래를 너무 아 진짜 참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이어서 포리 형도 한 곡. 저도 립싱크 한번 해보려고요. 아 폴킴 씨의 이제 한 곡을 불러보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 곡이 압도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대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 이제 키역자만 입력을 해도 아. 제일 먼저 상단에 뜬다고 하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 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듣고 싶은 그 콧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버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아 혹시 최준 씨 노래? 네 최준 씨의 커피 한잔 할래요를 제가 한번 커버를 한번 해보려고. 아 정말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요 최준 씨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어 한 소절만 해주실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잘한다. 아 그러면 네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진짜. 아니 뭐 이제 최준 씨와 함께 듀엣해서 네. 또 굉장한 또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주변에서 네. 연락이 많이 왔어요. 뭐라고요? 저한테 네. 아니 적재 네. 왜 이렇게 최준 씨한테 진심이냐고 네. 왜 이렇게 진심으로 질투하는 것 같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 질투가 나더라고요. 네. 다른 남자 앞에서 웃고 있는 최준 얼굴을 보고 싶은 남자 최준. 네. 아 정말 질투가 네. 불이 막 이렇게 안에서 아하. 최대한 눌러서 쓴 거긴 했는데 네. 또
느낌이 갔나 보네요. 다 느껴졌습니다. 형한테 있어서 커피 한잔 할래요는 어떤 곡인지 듣고 싶어요. 사실 이제 형이랑 그 왜 유럽 갔을 때도 네. 그 노래를 기타 버전으로 하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편곡 버전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꽤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저의 데뷔곡이에요. 그래서 데뷔를 저는 막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짜잔 하고 막 나올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쓴 노래를 저희끼리 조그만 공연장에서 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이 노래를 나중에 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아는 분이 있던 회사에서 네. 앨범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제 시간에 완성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프라 너가 이걸 한번 녹음을 해서 내보자 네. 해서 나온 게 저의 데뷔곡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우연이지만 네. 운명적이고 저에게 어떤 시작을 안겨준 노래.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그 뭐지 커피 한잔 할래요의 다른 버전을 이제 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원래 버전 네. 정말 날것의 어떤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네. 그 노래를 들어보면 네. 막 클릭 소리도 맞아요. 들어가고요. 네. 제가 녹음을 처음 해본 날이에요. 네. 처음 녹음을 했는데 그 버전 그게 음원으로 나온 거라서 네. 저는 되게 창피하거든요. 그게 전 그게 너무 좋던데 너무 과하게 네. 풋풋하지 않나. 아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또 생각해 보면은. 네. 또 추억이고 지금은 너무 슈퍼스타 대형 가수가 아, 돼가지고 너무 깔끔해 음원이. 아 그래요? 믹스도 너무 좋고. 그럼 다음엔 여기 와서 녹음할까요? 그러니까요. 클릭도 좀 세고. 아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아 그러면 보리 형의 커피 한잔 할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깐 악보가 어디 갔냐? 바쁘시네요. 네. 바쁘네요 저 오늘. 피리 형 때처럼 진심을 네. 다해서 연주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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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그럼요. 네. 한번 그럼 해볼까요? 가볼까요? 커버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렇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 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굳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출게요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거지 너와 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가끔 그날에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단 그 약속 아직 남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할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마음 울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새끼손가락에서 많이 보던 아, 네 아, 약속 약속하기로 아, 약속, 아, 약속 약속해요. 주영님이 재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 예쁘다. 주영님 보내주셨고 슈가 슈가님이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올해 들어 제일 행복해요라고 보내주셨고 어 미연님이 립싱크 맛집 만족하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기가 막힙니다. 아 마지막에 새끼 손가락이 아니 이거를 네. 사실 저는 막 더 따라하고 싶은데 네. 저희 회사 사람들이 끔찍하기 싫어요. 절대 안 된다. 네. 이 노래를 이보다 더 뺏길 수 없다. 아, 해서 약간 네. 그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아까 꽉 깨물고 할 때 가시던데. 네. 어, 그랬어요? 중간 중간 이렇게 네. 한번. 네. 아 진짜. 아 이거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걸 못했네. 까먹었어요. 아 정말 알죠 그 바이브. 알죠. 네, 그 옆에서 같이 흔들리는 느낌. 아 너무 좋았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아 그리고 재환 씨는 이제 이 세 분 중에 가장 최근에 다녀가셨는데 거의 그날 뭐 콘서트 하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었습니다. 네. 함춘호 선배님이 그날 야간 합주실을 보셨대요. 보시고 네, 네. 질투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제가 함춘호 선배님 그 라디오를 나갔었어요.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갔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보고 우와, 그래서 너무 그 함춘호 선생님 세대의 네. 그 최고 세션 분들을 네. 모을 테니 네. 한번 와라. 와. 거기서도 한번 야. 놀자라고 하셔가지고 대박. 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와. 대박이다, 그죠? 진짜 오 대박이네, 네. 진짜 대박이네요. 만약에 진짜 하시면은 저는 정말 꼭 불러요. 저도 진짜 네. 네. 알려주세요, 꼭 아, 만약에 예,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우리 또 이게 보남이 형. 네. 그날 재환 씨 처음 만난 거죠? 네. 어땠어요 그날? 저는 기억이 나요? 발라드를 한 곡 이제 연주한 적이 있었는데 녹음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 할 때는 그냥 진짜 그냥 발라드 가수처럼 봤는데 네. 거기 나 우리 같이 음악 연주하면서는 네. 되게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진짜 넓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좋아하시고 맞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리고 또 그때 업타운 펑크 했었잖아요. 예예. 예. 네 뭔가 저도 사실 아 저는 근데 이제 승우 형이랑 같이 원어원 콘서트 하면서 아, 그때부터 장난 재환 씨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쵸. 진짜 그날 막 다 거의 스튜디오 때려 부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콘서트를 만드는 걸 보고 네. 진짜 기가 막혔는데 네. 아 브루노 마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사실 네. 브루노 마스가 네. 브루노 마스. 네. 롤 모델이에요. 마델이에요. 아 마델이라고요? 아 네. 집에 팬클럽 그 팬클럽 굿즈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예 브루노 마스. 브루노 마스의 굿즈는 뭔가요? 어 그 24캐직이래 24 매직. 네. 그거 이제 등에 박혀 있고요. 아. 금장으로 박혀 있고. 옷이에요? 약간 네. 아 샤워 가운 저 건투 가운 있죠? 아 그 가운 그거. 네, 네. 아 그 그렇구나. 그거 있습니다. 하고 카드 있고요. 그렇구나. 예예. 예. 아
아니 브루노 마스도 감탄하는 목소리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브루노 마스가 또 최근에 발표한 너무너무 좋은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이거를 이 곡을 하자고 한 얘기를 네. 듣고요. 네. 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 노래를 뒤에 애드립이 네. 와 너무 근데 사실 와, 어려워서 저희는 지금 리허설을 하면서 다 들었잖아요. 끝나죠. 그죠. 어때요, 주피 씨? 네. 그 뮤비를 보면은 네.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면서 네. 이렇게 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약간 아, 노는 분위기로 이건 좀 아, 해야지 노는 그 라이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코드 빵 떨어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아 맞아요. 왼쪽으로 먼저. 오른쪽으로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때요? 야 이 연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연주가 아니었는데 진짜 힘들어요. 말씀이 너무 없으신데 네. 어떻게 그 아시죠? 그 뮤직비디오로 안 봐가지고. 아 그게 그 뭘 하면 되냐면 저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음악만 들고 아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약간 처음에 네. 알려주면 네. 아. 저 약간 이렇게 하고 아 춤선이 피해주면 돼요. 완전 오케이 총알 피하듯이 아 손이 없이 총알 피하듯이 네. 아 네.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갱스터 느낌이 나니까 아, 그러니까. 한 피해줘봐요. 네? 제가 쏠게요. 총 네. 쏠게요. 셋 넷 넷 아 이거는 네 아무튼 그러면 포리 형은 알죠? 아 알죠. 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 부끄럽다 이거. 아 이게 또 재환 씨가 또 네, 네. 이게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아 네. 저도 열심히 한번 저희도 한번. 네네.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이 만든 컬래버레이션 밴드잖아요. 실크 소닉의 네네. Leave the Door Open. 네. 네. 요걸 한번 저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기대가 됩니다. 즐기면서. 진짜.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또 재환 씨가 그냥 사실 밴드랑 해도 되는데 오늘 공연을 위해서 코러스까지 다 녹음을 해가지고 아~ 보내줬잖아요. 아~ 그거 알아주시네요. 이건 진짜 감사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사운드가 기가 막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예. 이게 오늘을 위해서 만든 걸까? 네. 아니면 재환 씨가 너무 예리했다. 아 갈게요. 바로 오늘을 위해서죠. 예. 전 좀 서서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가나요? Stepping, what you doing? Where you at? Are you got plans? Don't say that. Sipping wine in a row. I look too good to be alone. My house clean, my pool warm. Just shade. We should be dancing, romancing in the east wing and the west wing. Not this mansion was happening. I am playing the games everywhere. It's coming straight from the heart. So if you're trying to lay in these arms, I'm a little dirt open. I'm a little dirt open, girl. Did you feel the way I feel? And you want me, and you want you to know, baby. Tell me that you're coming true. Ooh, you're so sweet, so tight. I won't buy unless you lie. If you smart, I got the haze. And if you're hungry, girl, I got flesh. Oh, baby, don't keep me. There's so much love, it could be making. I'm talking kissing, cuddling, rose petals in the bathtub, college jumping is bubbling. I am playing this game, every word that I say is coming straight from the heart. So if you try to lay in this arm, I'm only just a
미쳤다. 진짜. 와우. 기립 박수 갑니다. 아, 어마어마한데. 대전 사람이 너무 멋있다. 블루문 님이 와, 뭐 하는 분이에요? 라고 보내셨고 유미스 님이 어이가 없대요. 아, 감사합니다. 와, 어이가 없대요. 얼마나 이게 거의 뭐 그냥 브루노 마스가 보고 눈물 흘리겠는데요, 이거? 아, 너무 모자라요. 이거는 김재한 네. 노래다 이러면서. 아닙니다. 와, 이거는 너무 부족해요.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피리 형? 어, 깜짝 놀랐어요. 저 재환 씨 라이브를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오우, 너무 저... 이거 진짜 난이도가 높거든요. 아, 앤더슨 팩이랑 브루노 마스랑 네. 둘 다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근데 혼자서 이걸 다 소화해내시는 걸 보고, 오, 진짜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어떠세요, 피리 형? 그 브루노 마스가 아니라 브루노 환스로. 아, 너무 멋있는데요. 그죠, 멋있죠. 네. 관광스. 지금 약간 넋이 나갔는데. 네. 어때요? 어, 뭐가요? 오케이. 아, 네. 됐어요, 됐어요. 아, 지금 노래 너무 심취해가지고. 아, 그죠, 그죠. 네.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씨.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세 분 오신 김에 네. 이게 또 야간 합주실이고 하니까. 뭐 오신 김에 불러보고 싶은 곡 즉석 신청곡이라 신청곡이라던가 뭐 다시 왜요? 네? 왜 웃으세요? 아, 갑자기 생각나서. 뭐요? 신청곡이 생각나서. 네, 뭐가요? 어떤 거요? 뭘까요? 별 보러 가자 아닌가요? 네. 별 보러 가자요. 네, 네. 그 노래를 제가 네. 얼마 전에 커버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방송이 안 났는데요. 네. 제가 그 별보러 가자를 기타를 치면서 했는데 아~ 그 노래보다 네. 노래도 어렵지만 네. 기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기타? 하루 종일 기타만 보면서 기타 그 노래를 불렀죠. 아니, 재환 씨 정도 돼도 어려워요, 그게? 아,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 예. 근데 뭐 네, 아, 그래요? 별보러 가자, 별보러 네. 가자. 프리 형은요? 네? 프리 피리 형, 프리 아, 지금 피리 형이랑 포리 형이랑 합쳐져가지고 아, 나 깜짝 놀랐네. 뭔가 했네. 아, 나. 아니, 뭐, 아니 오셨는데 또 네. 이게 한 곡만 부르고 가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신청곡은 네. 원래 그 야작시 이 그 묘미는 댓글창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네, 오케이. 여러분들 그 중에 아는 걸 거를 한번 보고요. 김재환 씨는 누나가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아. 누나가 엄청 올라오고 있고. 아. 포령. 네. 혹시 뭐 신청곡? 아, 이렇게 즉흥적인 곳인가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원래 더해요 오늘.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예. 즉흥적인 거. 우리는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어떤지 오늘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아,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면? 네? 아, 따라왔죠 형을. 형이랑 다시 따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아, 그래, 어, 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일단은 뭐 들어보면서 저희도 이제 연주가 가능한 수준으로 아, 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완전 엉망진창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노래 부르시는 게 아, 이 친구들이 이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하면 나도 대충 불러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뭐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정식으로 막 이렇게 차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네. 네. 괴수 올라갔다. 괴수. 김필과 김승호가 만날 때는 괴수가 괴수 그때 왜 피리 형이 다음에 나오면은 괴수 부르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그때 했었잖아요 이거 괴수는. 아, 했나? 어, 그때 했었어요. 우리 그때 저 두 번째 나왔을 때 했었어. 악기 갖고 하네요. 와서. 아, 그래요? 어. 에헤이 그렇구나. 정말. 뭐 또 하면 되지. 그렇지. 네. 아, 그래. 뭐 이준 씨 러블리도 있고 모든 날 모든 순간도 있고요. 반편지도 올라왔고 뭐 샹들리에도 있고. 어. 어허, 비바라비다도 있고 뭐 이게 그냥 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이순실 러블리가 그래도 다 알지 않나요? 어? 이순실 러블리 한번 갈까요? 어뭐 네. 어때요? 포리 형. 어, 한번 저도 따라 불러볼게요. 다 같이 부르면 즐겨볼까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순실 러블리가 E키죠? E키인가요? E키? E플랫? E플랫이에요? E키가 원키일 겁니다. E키가 원키죠?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우리는 깎게요 일단.
그러면은 이실로 분리. 자, 됐고. 자, 하고 있어봐. 아직 지금 포리 형. 아, 계속 서로 눈치 보면서. 포리 형이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너무 시작하니까. 움직임일. 우리가 놀랬죠. 아, 이게 이런 분위기인가. 제가 좀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아. 뭐 하고 싶어요? 저요? 포리 형이 하고 싶은 거를 저희가 최대한. 저 제가 네. 저 뭐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어렵다. 사실 메뉴도 잘 못 고르거든요. 아니면 네. 형 노래 중에 뭐 한 곡 더. 아, 그럼 제 노래 네. 부를까요?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거. 간단한 거요? 네. 근데 형 노래가 되게 어렵죠. 코드 진행도 어렵고. 아까 아니면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런 거. 좋다 좋다. 그게 뭐지? 뭐냐고요? 아, 들으면 바로 아는데. 그래서 제목이... 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괜히 나왔네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들으면 바로 알죠. 어. 근데 제가 제 가사도 잘 못 외워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아 그래요? 아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아 틀어주신 거예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 아 A 플랫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진짜 립스까지 했네.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잠시만요, 감독님. 버릇됐네 이거. 자동으로 나오네. 어떻게 이거? 아, 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포리 형. 네네. 이거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제가 카포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편하게. 편하게 그냥 기타로. 네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어 좋아요 좋아요.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원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 두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좋은데요? 아 사실 저 이렇게 노래 한 곡 다시 하고 싶었어요. 아까 커피 한잔 할래 하는데 네. 그 되게 애매하고 정확한 위치에 가래가 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딱 알아, 숨을 알아요. 네. 딱 마시면 아, 바로 알아, 딱 알아. 걸릴 것 같은 데서 겨우 겨우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더 완벽해지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 가다가 나중에 원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던 게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거라도 벌써 다행입니다. 네, 아우 다행이에요. 아 명곡은 명곡이죠. 바로 알죠? 저 시작하니까. 어 인정 인정. 제목을 잘 가사를 잘 못해서 그렇지. 아, 네. 관심 좀 주세요. 네. 아니 관심 완전히 있죠. 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피리 형. 네. 네. 너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계속. 아니 아 그거 할까요? 그때 해가지고 네. 다른 노래. 저 그거 듣고 싶어요. 옐로우 하면 어때요? 옐로우. 아, 옐로우? 아 그건.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잠시만요. 하지 마. 에이 왜 그래? 에이 좋은 날 이러지 마. 에이 아, 좋은 날. 에이 이거 아니. 뭐 어떤 거?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나 진짜 이거 커피를 안 해. 좀 제대로 다. 작가님 어때요? 옐로우 어때요? 옐로우 어때요? 아니 나, 저번에 아니, 저번에 아 피리 씨가 아니 저번에 피리 형이 멱살 잡고 끌려갔으니까 오늘은 피리 형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은데 네. 난 여전히 끌려갈 것 같아서 비트 주세요. 아니 나 이 뭘 노래를 잘 아, 불러 카피를 안 해봤어요. 또 엄청 너무 잘할 거 알잖아요. 아니 진짜 삐키 개미지옥이네. 와. 어때요, 재환 씨? 아, 너무 저 락 페스티벌. 아 왜냐면 제가 왜 옐로우에 네. 집착하냐면 피리 형이 나올 때 옐로우에 집착하자면 네. 피리 형이 부르는 옐로우는 그 있어요, 그 속을 뻥 뚫어주는 피리 형 옐로우를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하자고 하는 건데 이러면 무서워 무서워. 왜 자꾸 좋은 날 이렇게 가냐고. 이게 좀 아, 좋았는데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그런 것만 네. 뭔가 좋아. 이렇게 뭔가 힘겨워하는 그 모습마저도 너무 좋았어요. 아 지금 두통이 발에 쥐나고 막 이러는데 지금. 형 아직 아작씨 별거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근데 이거를 또 시킬 줄 몰랐어요. 이거를 또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다음번에 만약에 필용이 또 나온다면. 아 그만해 이제. 아, 나 이제 콜드플레이 음악 아, 못 들을 것 같아 당신 때문에. 옐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언티스트랑 뭐 그냥 클락스랑 싹 다 하는 거야. 피리형 목소리 제 의사는 없어요? 제 의사는요? 어? 지금 누나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아 누나요? 네 누나 잠깐만 누나 한 번만 다시 틀어주시면 틀어주시나요? 이키였던 것 같은데 무슨 키요? 이요 이키? 네 아 베이스가 맞아 지금 여기 눈
그렇죠. 네, B 파트만 E 마이너 B 마이너 네, 네. 그죠 그죠? 와 좋았어. 가볼까요?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 같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한번 노래 모르셔가지고. 그러면은 저희를 한번 네, 네. 그 콘셉트장에 생각을 하고 네, 네. 따라 부를 곳을 알려주시면 네, 네. 저희가 따라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그 바로 너 왜 어디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어어 no, oh, oh. 아, 그래 바로 너어어 no, oh, oh.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어어요 네 아, 오늘 여기 야간 작업실이에요 두 번째인데요 어 너 신이 나네요 정말로 하나 둘 셋 누나 정말로 예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수밖에 없네요. 아 진짜 아니 뭐 와 아, 역시 무대 장악력이 아 역시 재환 씨는 와 장악을 했네요. 아 장악을 해버리네요. 아 누나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연주하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줄도 끊어 먹었어요. 줄 끊었네. 줄 끊어졌어. 그 너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어어어 할 때 뒤 네. 보고 드럼 치고 있는데. 저기 폴킴 씨랑 김필 씨랑 본인들도 모르게 마이크를 입이 대더라고요. 해주기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또 말은 잘 듣거든요. 해주기로 했으니까 확실하게 또. 아 너무 즐거웠는데 아 오늘 이렇게 필이 형, 폴이 형, 재환 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야간 작업실에 진짜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1주년 특집 이렇게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환 씨 어떠셨어요? 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왜냐 그 일단 고급 인력 밴드 분들과 함께해서 전 아. 개인적으로 카톡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고 싶다고. 네. 근데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또 제가 워낙 많이 듣는 음악들을 불러주신 가수분들과 네. 네. 함께 나와서 아, 너무 또 영광했습니다. 아, 저도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영광이고 진짜. 아 재환 씨는 진짜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떠셨어요, 폴이 형? 저요? 네. 아, 저는 약간 중간에 약간 지금 영혼이 그, 나갔다가 그 들어온 최근에는 네. 제가 가본 적이 없긴 한데 네. 약간 뭐랄까 술 먹고 노래방 온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 그래요? 그러긴 한데 네. 아, 또 그게 여기에 매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좀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진짜 저희 그냥 막 뭐 제대로 막 자리 막 만들어서 아, 하는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즐기면서 하는 곳이니까 네. 네. 다음에 한번 꼭 피리 형의 옐로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피리 형. 네네. 어떻게 옐로우 어떻게? 그것만 빼면 오늘 너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1주년 콘서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저도 감사합니다. 폴 씨랑 또 네. 재현 씨 오늘 또 처음 봐가지고 너무 반갑고 좋았고 네. 뭐 적재 씨 너무 늘 만나도 반갑고 또 우리 암호 준재 또 오늘 또 함께 네. 주신 또 네. 네. 아, 인사 진짜. 제가 처음 뵈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무 동강님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너무 아,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피리 형도 너무 감사하고 폴이 형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재환 씨가 곧 새 앨범 나온대요.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떤 앨범이 될지 얘기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4월 7일에 나오는데요. 그 찾지 않을게라는 타이틀곡인데요. 그 기타 열심히 치면서 좀 카리스마 있게 찾지 않는다고 나쁜 남자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4월 7일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폴이 형과 필이 형도 폴과 필 뭔가 듀엣 들어도 괜찮은 거 폴과 필 폴앤 필? 오케이. 아무튼 뭐 활동 계획이라던가 뭐 알려주실 거 혹시 있을까요? 폴 씨 먼저. 저는 사실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저 사실 1월 달에 받기로 했던 휴가를 회사에서 자체 강제로 가져가셔가지고 이번에 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1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진짜요? 또 이거는 의리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고다 진짜 보리 형. 저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휴가 모드로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저 추리닝 입고 왔거든요. 편하게 좀 쉬고 또 작업하고 해서 또 나중에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리 형은요? 저도 쉬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고 그럼 옐로우 좀만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만 좀 해요. 나 이제 노란색도 싫어질 것 같아 덕분에. 콜드플레이도 싫고 장난이고. 근데 좀 쉬면서 사실 뭐 저도 좀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한 반년 정도를 좀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고 뭐 못 쉬고 이러니까 뭔가 음악 작업도 좀 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쉬면서 다시 좀 다잡고 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환 씨, 폴 형, 필이 형 정말 저희 야간 합주실, 야간 작업실 1주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그냥 헤어지긴 또 아무래도 아쉽잖아요. 저희가 아까 재환 씨가 신청해 주신 별 보러 가자를 우리 뒤에 있는 암호 형들과 준피와 다 같이 한번 불러 볼까 하는데요. 근데 큰일이 난 게 지금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타 혹시 없죠 여기? 아니면은 기타 그냥 뭐 줄 하나 없는 느낌으로 할까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아쉽지만 이게 화음이 부족하긴 할 텐데 잠시만 연습 좀 할게요 그러면. 줄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나는 줄 하나 모자라도 잘할 수 있다. 나는 적재다. 좋은데요? 제 어쿠스틱 기타 있긴 한데 여기. 제 거 치실래요? 그러면 재환 씨 기타 한 번만 빌려. 그 자기 할까요? 그 기타인가요? 자기 기타? 좋은 기타? 근데 일렉은 아니고요. 네, 어쿠스틱. 큰 기타예요. 네. 깁슨. 깁슨이요 오늘 흰색깔도 또? 예쁜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예. 와, 이거 대박. 그래,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좋죠. 재환 씨 기타를 좀 빌려 쓸게요. 그러면. 이거 아세요? 이거 줄 길릴 때 이거 하잖아요. 머리 따주는 거. 알죠. 진짜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그게 멋으로 하기도 해요, 그죠? 일부러 약간 데미어라이스 줄 갈고, 네, 잘하시네요. 갑자기 지금 시간 끌려고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 기타 치시는 기타 유저분들, 그렇게 기타 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닦고 있는 거예요, 기타 줄을. 그게 멋이에요? 너무 기니까. 멋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멋있죠. 또 이렇게 해도 멋이 있긴 하네요. 또 생각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리하기도 하고. 고데기 한 것처럼. 그렇죠. 네. 머리 힘준 느낌. 느낌 냈구나. 기타 머리도 좀 힘을 좀 주고. 어떻게 그 암호 분들. 네. 별 보러 가자 어떻게 준비가 되셨을까요? 근데. 야, 정말 이건 약간 곤욕스럽습니다. 진짜. 왜냐면은 노래 너무 잘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 아무도 가수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초 신인인데. 승호 형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근데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아까 이제 한 분씩 이제 기분이 어떠시냐
나오셨으니까 네. 물어보셨잖아요. 정재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그치. 같이 모이시는. 어, 그래. 와, 야, 역시 69년생은 다르구나. 날카로워서. 예. 1주년. 네. 참 정말 네. 신기하죠, 저는. 신기하고 시간이 또 1년이란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도 변했고. 오, 기타가 왔구나. 네. 얘기해 주세요, 쭉. 많은 것들도 변했고 진짜 사실 야간 작업실 때문에 저 성격도 좀 많이 밝아진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우리 옛날에 클럽 연주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연주한 공간도 없고 또 이렇게 재환 씨, 포리 형, 피리 형 이렇게 모셔서 피리 형 옐로우 부르는 것도 듣고 포리 형 당황하는 얼핏 정도 형, 보고 재환 카메라에 네. 제가 재환 씨 이렇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또 알게 되고 재환 씨 기타도 또 이렇게 받게 되고요. 네. 기타가 진짜 예쁘네요. 근데 진짜 네? 아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받게 되고 그래서. 아 그렇죠. 받게 된 게 아니라 잠깐 빌리게 되고. 아, 네. 아, 정확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제가 뭐 진짜 정말 그렇죠. 저는 네. 사실 뭐 적재 씨 덕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앨범 분이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아, 감사하고 심심할 뻔했네. 저도 형들 없었으면 진짜 아 이렇게까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피도 너무 고맙고요. 아, 관광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제 기타를 다 쳐주시고. 아니 깁슨에 또 잠시만요. 진짜 예쁘다. 이거 원래 색깔이 하얀색인 거예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깁슨 깁슨하네. 저 통기타 소리 좀 내려주세요. 절대 음감이신가요? 좋다. 제가 칠 때랑 소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를 좀 이렇게 낮추고 네. 어쿠스틱 기타를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 잘 들리세요? 제 인형의 기타 좀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사가 안 보여. 아, 좋다. 와 기타 소리 너무 좋다. 별 보러 가자로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드릴까 봐요. 세 분과 네, 네. 네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1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게요.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 오면 돼.
찬 바람이 조금씩 돌아오면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깨진 밤거리를 걷다 하늘에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볼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하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가든 흐드러진 벚꽃을 볼 수 있는 요즘, 벚꽃 덕분에 봄이 성큼 온 것 같지만 조금만 유심히 바라본 사람이라면 저 꽃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피어왔는지 알 수 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돋고 꽃망울을 틔웠다가 꽃이 되는 많은 하루가 더해져 봄을 만든 것이다. 우리의 하루란 그렇다. 하루만 봐서는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뭐가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루들을 길게 되돌아보면 꽤 많은 것들이 변해 있다. 늘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던 나는 매일 말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주는 마음의 위안을 알게 되었다. 365일의 하루가 만들어준 1년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처음과는 다르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곳을 만들어주었다. 야간 작업실 그리고 함께 해준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진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재의 야간 작업실. 네, 정재원님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에드 시런의 Perfect였습니다. 네, 진짜 야간 작업실 이렇게 1주년을 맞게 되고, 네, 뭔가 이렇게 1년 동안 야간 작업실을 꾸준하게 해올 수 있었던 건 진짜 제 얘기를 또 들어주시고 본인의 얘기들을 또 많이 해주신 청취자분들, 야장로분들의 힘이 가장 정말 컸던 것 같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야간 작업실 네이버 나우 제작진분들 그리고 우리 고은 작가님, 미나 작가님 정말 고생 많이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온 것 같고 우리 또 암호준 그리고 광 네 분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음향 감독님들도 모든 분들의 힘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리고 야장로 분들 덕분에 이렇게 1주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적재 야간 작업실 오늘 이렇게 1주년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땠어요? 암호준과 관광스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네요. 진짜 1년이라는 게 그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가야죠. 네. 20년도에 이걸 안 했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쵸. 맞습니다. 진짜 정말 행운이었고 재밌었습니다. 또 열심히 해 나가야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야간 작업실에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뭐 바라는 점. Thank you. 오케이. 네. 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단 하루라도 소중한 시간을 야간 작업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야간 작업실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밤 11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곡으로 타투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타투 하나에 맘은 이미 푸른 바다에 눈을 감고 하늘을 날아 뭔가 낯선 죽음은 두렵기도 했었던 조금씩 널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려워 하루가 지나고 널 그리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돼 텅 빈 내 맘에 널 새기면 지금 내 곁에
모르겠어. 처음이라는 게 다 그런지 참 어려워. 또 하루가 지나고 널 그리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돼. 텅 빈 내 맘에 널 새기면 지금 내 곁에 야간 작업실.